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폐성면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상가 리모델링 실내 공사장. 천장재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폐성면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바닥에 한가득입니다. 또 다른 현장. 대형 자루 안을 열어보니 낡은 슬레이트 더미로 꽉 찼습니다. 엄연한 불법. 하지만 관계자는 변명만 쏟아놓습니다. 근데 왜 안 맡기셨어? 아, 여기는 불이 나서 다 쏟아내리고 그냥 급하게 거기다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폐성면을 몰래 땅에 묻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축사 철거 현장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굴착기로 몇 번 파니 부서진 폐성면 조각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사용됐던 성면 건축자재의 해체 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 폐 성면을 담아서 입구를 막고 보관을 한 후에 그 폐기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자에 의해서 그 처리 장소로다 운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이렇듯 여러 수법으로 폐성면을 불법 처리한 업체 27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폐성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신고 없이 수집 운반하면 2년에서 7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